이렇게 충청북도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해 수해의 악몽을 겪은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비까지 들여 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작 관청에서는 소극적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천폭 절반 정도를 흙더미가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철거된 다리가 있던 현장. 지지부진한 복구 속에 물길만 막을까 걱정입니다. 끊겼던 도로도 재포장되긴커녕 도로가엔 철재들만 가득합니다. 복구를 하려면 신속하게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장마철이 임박해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불안하죠. 밀려든 토사물로 쑥대밭이 됐던 청주의 한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급하게 상류 쪽 바위덩이를 치우고 정전에 대비해 나뭇가지도 쳐내지만 마을 중앙을 흐르는 하천길에는 여전히 나무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거기 호수에 있잖아. 그 하천에 물빨 나긴 뭐 하든 될 거냐. 그런데 뭐 아직 뭐가 안 된지 잘하고 있나. 무너진 공장을 일으켜 영업 개시를 겨우 앞두고 닥친 태풍 소식.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직접 사비를 들여 옹벽을 쌓을 정도입니다. 들어간 돈만 수천만 원이지만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 토사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오르막길을 콘크리트로 덮는 작업도 주민 몫입니다. 농토 위에는 뭐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도심도 마찬가지. 직접 만든 모래주머니에다 물을 막을 실리콘 칸막이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관청은 일일이 다알 수는 없다는 입장. 저희가 좀더 수감 부서별로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침입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할 것 같은 거를 이거 할 계획입니다.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재난 대비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